주말 등장. 우리는 소독용으로 주로 알코올을 사용하잖아? 그럼 알코올이 만땅 들어있는 소주를 소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우선 알코올이 소독하는 원리를 찾아보면 알코올이 세균을 담은 삼투압으로 세균막을 녹이고 세균 안으로 침투한 알코올이 세균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알코올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율이 70에서 83%여야 소독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럼 100도짜리 순수 알코올을 이용하면 아주 완벽하게 소독이 될 것 같지만 100도짜리는 알코올이 너무 강해 세균막을 뚫기 전에 단백질을 한 번에 응고시켜버려서 세균을 없앨 수 없어. 한편 우리가 마시는 소주의 도수는 고작 15에서 20%밖에 안 돼서 소독 효과를 전혀 기대해볼 수 없다. 하지. 그럼 양주는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위스키 등의 양주는 알코올 도수가 40% 정도로 이 정도 비율 역시 물로 세척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해. 우연히 집에 60에서 80%가량의 독주가 있다면 소독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소독약으로 나온 건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알코올인 반면 술은 맛에 내는 다른 성분들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 이걸 상처에 부었다간 엄청난 고통과 함께 피부 손상이나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경우엔 찬물이나 얼음물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그리고 어디 아프면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알코올로 소독한다면서 술을 퍼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